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인생론과 에피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인생론은 톨스토이의 사상과 철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직접 쓴 글은 물론이고 동서양을 막론한 작품과 선집에서 톨스토이가 직접 선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험담하지 말라 등 현대에도 통용 가능한 실질적 조언이 가득해요. 두 번째로는 에피텍토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허황되게 바라지 말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현실에 내 뜻과 바람을 오히려 맞추라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몇몇 부분 선정해서 흐름에 맞게 녹음했고요. 저는 철학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고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사상을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권 다 메이트북스에서 펴냈고요. 요즘 철학 주제를 많이 낭독해드리는데 소설, 동화 콘텐츠도 부족함 없이 쌓아나갈게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험담하길 즐기는 당신에게. 어제 파티에서 한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험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람이 떠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남은 손님이 하나하나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남은 손님이 말했다. 여기에 머무르며 밤을 지새우고 싶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겪는 것을 보니 두렵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사람은 강물과 같이 흐른다. 내일이 되면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다가도 현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지 말라. 당신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소문을 듣고 옮기는 말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나는 당신의 행위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이런 우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 영혼은 그곳에서 온몸이 골마 터져 흐르는 고름 때문에 더럽고 소름 끼치는 끔찍한 여자를 한 명 만났다. 그 여자는 반대 방향에서 가고 있었다. 영혼이 여자에게 물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러자 끔찍한 여자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행위입니다. 겸손과 침묵이 필요한 이유.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겸손과 침묵이 훨씬 유리하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하다. 노자. 많이 아는 사람의 말수는 적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 자신을 너무 칭찬하지 말자.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자신을 너무 칭찬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칭찬할 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자. 아이들에게 선량함과 소박함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들의 도덕적, 정신적 교육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며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생활을 잘 실천한다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다. 화를 없애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열 가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백 가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천 가지 세라. 토마스 제퍼슨.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항해 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면 배에서 내려 물도 구하러 가고 물을 구하러 가는 길에 조개나 꽃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장이 부를 때를 대비해 항상 배의 주위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배를 놓치지 않으려면 선장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우리는 조개나 꽃 대신 아내나 자식을 얻게 되고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이 부르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돌아봄 없이 배로 달려가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선장이 불렀을 때 배를 놓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진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할 일도 없을 것이다. 질병, 죽음, 빈곤 등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상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 대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돌려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여라.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외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본질을 늘 기억하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질그릇임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깨지는 본질을 가진 그 질그릇이 깨졌을 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내가 입맞춤을 하는 상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들이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장애에 부딪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 더 정확히 말해 자신의 생각으로 돌려야 한다. 무지 몽매한 사람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늘 남탓만 한다. 하지만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탓한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는다.